그러면 이저저 우리 할 일을 못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잘몇 가지를 짚어볼게. 전부 다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후진국은 더 후진국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게 기아로 굶어 죽는 나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손대줘야 될 사람들이 안 대주면 더 굶어 죽는다. 더를 많이 들어가지, 요새 더. 진짜 손대야 될 곳에서 대야 그때 해결이 됩니다. 그게 뿔이에요. 그러면 이제 후진국들은 어떻게 되냐? 살 길을 찾아갖고, 이게 보트를 타고 큰 나라들에 막 가가지고 먹고 살라고 움직입니다. 왜? 누가 안 도와주니까. 그렇게 해갖고 국제적으로 인류 지구촌에 난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뿌리가 자기 할 일을 안 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국제 난민이 생기고 있다. 국제 난민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 서로가 엉그렁거리고 또 전쟁하려고 분쟁을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뭐 하나도 남은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대한민국에서 도움을 좀 주기를 요청을 해요, 이제. 이 분쟁이 일어나서도 저거 대한민국한테 도와달라 그러고. 저거 뭐야, 홍콩에 지금 뭐 일어나니까 대한민국에 도와달라 그러고. 지금 이 국제적인 노동자가 어떻게 되면은 다시 이제 시장에 들고 일라면 요새 좀 잠잠해진 거예요. 다시 들고 일라면 대한민국에서 도와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도 최고 잘못하고, 우리가 잘해도 최고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노사분규 데모하는 거는 데모할 때부터 사회 데모할 때 그걸 갖다 우리가 제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도와달라 그래. 데모 나는 나라들은 한국을 닮자, 한국에 따라서 하자.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가 잘하는 방법을 우리한테 배우러 이 밀사가 와요. 그 노사분규를 하면 노사분규 제일 잘하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노사분규 국제로 수입해 온 거거든요, 원래가. 근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최고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사분규 전부터 수입해 가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그다음 우리가 똥 사죠. 그러면 똥 살라 그래. 누비똥 좋아하죠. 그렇게 중국이 전부 다 누비똥 좋아가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품 잘 바르죠.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대한민국 화장품을 찾아요. 모든 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앞으로 모델이 됩니다. 잘못하는 것도 모델. 그럼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국제사회에 잘못되게 만드는 게 있다면 그벌 정확하게 우리한테 돌아와요. 만일에 우리 할 일이 맞다면 그걸 안 해가지고 국제사회가 잘못되는 거, 그 아픔은 정확하게 대한민국이 다 들어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돌아올 것들만 남아 있어요. 대판저 지금 저 우크라이나하고 저렇게 저 분쟁을 하니까 여파가 세계로 가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다안 왔어요. 우리는 지금 활동하던 저력이 어느 정도 이리 돼가 있어요. 다안 왔다고 이게. 이제 물가도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 우리한테 지금부터 다가온단 말이죠. 유가 분쟁부터 해갖고 우리는 지금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고 이걸 전부 다 수입해 갖고 서는데 이게 흔들리 버리면 우리는 삶 자체가 흔들려요. 이런 거뭐 곡물 같은 거 우리가 그만큼 생산을 안 해요. 이걸 지금 수입 의존도가 너무 높아져 갖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사는 게 질이 높다가 보니까 수입 의존도로 해가지고 지금 가거든요. 이거 곡물 같은 거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사건들이 일어나요. 이 대한민국은 앞으로 그런 걸 맞이할 수 있는 환경에만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할 일을 안 하면. 문제 심각하죠. 이걸 아직 까맣게 모르고 앉아갖고 우리는 뺑긋뺑긋 웃고 앉았어. 그리고 휴대폰 쳐다보면서 내가 어떻게 생겼나 이것만 보고. 잘한다, 대한민국. 미래도 볼줄 모르고 참. 이런 걸 누가 가르쳐줘야 알지? 근데 이것이 우리 할 일을 딱 하면 국제가 우리를 바라보는 게확 틀립니다. 가정의 달,
아직까지 가정의 달 찾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과거에 우리 가정 칼 때요, 우리가 한참 잘할 때 가정이에요. 잘할 때 우리는 하루하루 잘하고 있을 때는 엄마 아빠도 형도 누나도 동생도 챙기가면서 친구 사이를 찾아가면서 이렇게 이러다가 지금 2013년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형제도 무시하고 친구도 뭐 어지간하면 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친구도 어지간하면 만나갖고 뭐 그냥 조금 이렇지 큰 힘이 안 된다. 부모님이 큰 힘이 되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자식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는 게 그만큼 지금 이렇게 매달릴 이것도 아니고 뭔가가 전부 다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위치에서 뭐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지금 이게 성인이 됐다라는 것은 인류 사회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쪽으로 생각을 못하고 그냥 갈 때 일어나는 일들. 우리는 세계를 쳐다보고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하나 지식을 갖춘 게 세계에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문화 하나하나를 우리가 갖췄던 게 전부 다 세계에서 만드는 거라. 우리가 똑똑해진 게 세계에서 자료를 내줘갖고 이걸 점검하면서 우리는 다 똑똑해졌어요. 이러면 우리는 인류사의 희생 속에서 이루어온 문화와 지식과 이런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먹고 우리는 똑똑해졌는데 우리 삶은 어떻게 사냐? 나를 위해서 살아. 이 지구촌의 인류에서 희생한 거를 우리는 먹고 성장을 했는데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면 그 인류에서 희생한 걸 누굴 왜 줘서 괜히 왜 줬냐고. 우리 이거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지금. 내 가정, 네 가정 따질 때가 아니에요. 이건 이제 근본을 이야기하면 이런 거 조금 있어야지 내가 돌 안 맞지. 내 가정, 네 가정 찾지 마라. 대한민국이 한 가정인데 우리 한 가정은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를 생각을 해라. 우린 지구촌을 위해서 무엇을 할 때지 내 가정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호빵 구울 때가 아니라는 거죠. 세계 지도자는 말이죠. 세계를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그러면 지혜가 나와. 근데 내 집안을 생각을 하면 지혜가 안 나와. 잘한다 이거 지금. 앞으로 미래는 지혜로 살아야 되는 대한민국이에요. 지혜를 열어야 돼. 그걸 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진리로 세상을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교육이 없었어 이때까지. 이제 요런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정의 달 만들어서 지낸 거는 좋은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저 아프리카 저 굶어 죽는 거 안 보이냐? 또 우리 백성들이 저쪽에 지금 난민들로 지금 있겠고 막 살 길이 없어 갖고 헤매는 게 안 보이냐? 국제사회 어려워서 헤매는 저 아래 저 그 국가들이 안 보이냐 이거지. 그리고 전쟁통에 지금 저렇게 해갖고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포탄이 날아다니면 죽는다고 끌어안고 저기 안 보이냐고 지금. 우리 가정의 달을 찾아? 지금 한가할 때 아니에요? 우리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가 할 일을 안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금 찾아야 돼. 세계가 성장하도록 잘 도와줄 때가 있지만 세계가 어려울 때는 우리가 나서갖고 세계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때가 지금 와 있는데도 이걸 못해. 대한민국 엄청난 시련 오지 앞으로. 왜? 너희들 갈 길 찾으라고. 하나님 미워서 혼내는 거 아니에요? 네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있고 너의 존재를 찾아서 너가 이 땅에서 빛나게 살고 가야 되는 게 홍의 인간들이고 홍의 인간 지도자들이에요. 여기에는 대한민국은 홍의 인간 지도자들을 키우는 나라라서 인류가 2차 대전 이후로 홍의 인간들이 태어났습니다. 홍의 인간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이 태어났고
이 사람들이 성장을 해갖고 인류의 홍이 인간들을 키우고 있느냐, 그 사람들 교육을 시킨 적이 있느냐, 이끌어준 적이 있느냐. 지금 지구촌의 이 세계는 하나고 우리 이걸 품어가야 돼요. 그런 생각이 없으면 절대 지혜가 안 열려. 똑똑한 거는 아는데 전부 다 똑똑한 건 똑같아. 네 똑똑한 건 네 똑똑한 게 틀릴 뿐이지 다 똑똑해. 대한민국 사람은. 근데 지혜로 세상을 이끌어야 되는 한 단 올라가야 되지 똑똑한 것만 갖고는 잘 살 수가 없어요. 지구촌이 하나로 돌아갑니다. 에? 바이러스가 오니까 하나로 안 돌아가더냐, 전쟁이 일어나니까 여파가 하나로 안 돌아가더냐, 무언가가 전부 다 일어나는 것마다 이제는 이 지구촌 자체에 하나로 돌아가요. 저 미국을 어렵게 하면 우리는 당장 어려워져요. 미국의 금리 올리면서 지금 이게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아요. 우리한테 지금 여파가 다 안 왔다. 일반인들한테 여파가 안 왔다라고 지금 이렇게 하겠지만 기업들은 여파가 엄청나게 크게 옵니다, 지금. 이것이 결국은 우리 국민들한테 오는 거거든요.